경기력으로 팬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저희 결과를 챙겨주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아쉽지만 그래도 그 전 상황에서도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또 찬스가 왔을 때 조금 더 집중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휴식하고 있고 또 팀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서 잘 휴식하고 또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격하긴 했지만 저희가 또 어려운 원정이었는데 결과를 못 챙겨온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비긴 거에 만족하고 저희가 홈에서 할 때는 좀 더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까지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딱히 뭐 선수들은 뭐 알긴 알지만 그래도 뭐 큰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들 뭐 특별한 경기인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포지션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포지션에서도 제가 어떻게든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어떻게든 슈팅 기회를 만들고 또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찬스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 포지션이 다른 포지션을 뭐 스트라이커 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또 찬스가 됐을 때 득점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다음 경기 이제 일주일 뒤에 저희가 휴식도 잘하고 준비도 잘해서 또 다음에 원정인데 꼭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